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을 떠나보내면서 뭔가 그냥 보내주긴 아까워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를 펼쳐보고 또 내년을 고민해보는 그런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작년에 세웠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취업하기와 운전면허 따기 이렇게 두 개를 정량적인 목표로 정했었는데 취업을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되었고 운전면허도 인턴이 끝나면서 땄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잃었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2020년의 큰 목표가 취업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웃으면서 겸손하게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자,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지향점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뤘다고 할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그 시간들을 떠올려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1월 1일은 상해에서 맞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턴에서도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냈어요. 엄청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에서 조연출로 일을 하기도 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저와 인턴 친구들끼리 만들어 가면서 굉장히 다사다난한 1월을 보냈습니다. 추운데 강원도에 가서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고생을 굉장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진짜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어요. 블라디보스톡에 놀러 갔어요. 그때 마침 보바가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 시기여서 저도 러시아로 가서 보바와 함께 사우나도 가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져요. 코로나가 딱이 시즌에 중국에서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했고 러시아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비행기를 없애버려서 보바가 어쩔 수 없이 한국을 경유해서 가기로 하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정말 뜻하지 않게 한번더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2월 달에 만났었고, 그리고 2월 말에 인턴이 끝났는데 굉장히 시원섭섭하고 후회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6개월간 인턴을 했는데 그게 체험형 인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쩔 수 없이 전환형 인턴처럼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편하고 행복하게 인턴 생활을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되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쓸모없는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아쉬웠고 후회가 돼요. 어쨌든 인턴이 끝나고 나서 저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완전히 백수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반기 채용이 뜨기를 기다리면서 백수 생활을 열심히 했죠. 근데 코로나가 이제 점점 심해지면서 채용도 뜨지 않고 발표도 너무 늦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기다리고 있던 채용이 있어서 그걸 하나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3월 초에 넣었는데 4월 초에 결과가 나왔어요. 한달 동안 합격을 기다리고 그리고 면접에 갔을 때 최종 면접은 2주 뒤에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면접도 더 많이 미뤄지고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는 상황에서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채용도 없고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코로나 때문에 스터디도 못하고, 뭔가 중심이 없어진 기분? 어떤 방향성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브이로그를 돌아보면 제가 중국어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라도 하려고. 뭔가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정말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꼭 중국어를 공부를 하려고 했고, 다른 일들도 병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내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그런 발악 같은 거였죠.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5월 말에 제가 최종 면접을 보게 됐어요. 역시나 최종 탈락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갈것 같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어요. 참 오만하게도. 그래서 그 충격이 조금 있긴 했죠. 제가 인턴을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쉬었기 때문에 아, 나는 이대로 어떻게 다시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또 지원을 하고 그 지난한 과정을 되풀이하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 진짜 나는 감을 다 잃어서 도태가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진 다음 주인가부터 엄청나게 공고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쓸수 있는 게한 4개, 3, 4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일정이 너무 치받쳐서 그 중에 하나를 버리고 세 개를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중에 하나는 필기에서 떨어졌고 두 개는 면접을 보러 가게 됐는데 그때 정말 밤을 새가면서 죽기 살기로 되게 진짜 나는 이거를 꼭 붙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 전에는 아, 지금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 전형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때는 진짜 이거는 내가 붙을 수밖에 없게 써야겠다. 붙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겠다,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되게 열심히 만들고, 또 플러스 알파를 더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왜 뽑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뭔가 부가적인 거를 더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5월 마지막 날에 제가 서류를 제출하면서까지, 아, 진짜 마지막 문항을 너무 못 쓰겠는데, 그냥 쓰지 말까?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 안 되겠다. 나는 이대로 진짜 큰일 난다라는 생각으로 써서 결국 합격한 게 지금의 회사예요.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는 말을 안 했었는데, 5월 달에 저희 강아지가 하늘나라로 갈 뻔했어요. 너무 크게 아파가지고. 그런 와중에 그 전형이 서류 마감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포기를 할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5월에 저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완치를 했고, 저도 잘 됐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죠. 그래서 6월은 5월에 썼던 서류들이 이제 빛을 발하면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저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열심히 면접 준비를 했고 다행히 그중에 하나가 돼서 이제 7월에 인턴을 가게 됐어요. 제가 유튜브를 꽤 오래 쉬었잖아요. 3개월이나. 그 이유가 사실 7월 한달 동안 제가 인턴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전환형 인턴을. 저는 그 유튜브가 장점이라는 것도 알지만 한편으로 되게 단점이라는 것도 알거든요. 많은 기업들에서 경업을 금지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함으로써 제가 어쨌든 그 회사에 좀더덜 간절하고 덜 진심처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간접적인 표현으로 유튜브를 쉰 거예요. 마지막 면접을 보고 발표가 날 때까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 한 달을 더 쉬어야겠다 했는데 코로나로 면접이 미뤄지면서 총두 달을 더해서 이제 세 달을 쉬게 된 거죠. 그런 비하인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두 달도 정말 저는 지옥 같은 두 달이었어요. 왜냐면 인턴이 끝나고도 이제 제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면접을 한달 뒤에 본다 해서 한달 동안 친구들이랑 줌으로 면접 스터디를 했거든요. 근데 한달 동안 면접 준비를 한다는 게 사실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뭐 일주일 시간 있어서 일주일 바짝 하는 거는 되는데 한달 내내 힘을 빡줘서 연습을 할순 없잖아요. 한 달이 더 미뤄지면서 두달 동안 똑같은 거를 매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이게 될까 싶으니까 하반기 막뜬 채용들을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또 들고 거의 다 붙었는데 지금. 아, 근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막 하반기가 밀려오는 것들을 또 쓰면서, 하반기에 막또 밀려오는 서류들을 쓰면서, 시험을 보면서, 최종 면접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면접 다 가고, 또 거기서 떨어지고, 좌절을 또 맛보면서, 여기서 안 되면 또난 어디를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합격할 때까지. 근데 어쨌든 10월에 그렇게 붙었고 좋은 영상도 만들 수 있었고 너무 잘 됐죠. 그 뒤로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막 집도 구하고 집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적응을 하느라 막 휘몰아치고 그래서 2020년은 굉장히 힘들고 좌절했던 한 해였는데 마지막에 그 좌절들을 다싹 치유해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행복했던, 행복한 한 해로 미화가 된 그런 해인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너무 취업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사실 취준생인 게 정말 중요했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됐네요. 어쨌든 그래서 2020년은 참 힘들었지만, 마지막은 행복한 그런 한 해였다. 그래서 저는 내년의 목표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예요. 내년에는 돈을 착실하게 모아서 전세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신입사원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튜브 때문에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안 한다 이런 말은 절대 듣고 싶지 않아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잘 해내는 신입사원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회사 일이랑 유튜브랑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 삶의 균형이 잘 맞게 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업무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 하는 시간, 휴식 시간, 그리고 제 삶을 제가 되돌아볼 시간들이 요즘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목표는 제 삶의 균형을 잘 맞추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빼먹으면 섭섭하니까 내년에 한 가지 더 있어야 할 목표는 오빠와 만날 방법을 찾기.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제 인턴이 끝나고 한번 사주를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 사주에서 제가 7살, 17살, 27살 이렇게 10년마다 사주가 바뀐대요, 저는. 근데 27살부터 일을 할 팔자인데 27부터 37살까지의 팔자가 공부해서 돈 벌고 돈 벌어서 공부를 할 팔자래요. 그래서 제가 번 돈을 공부에 투자해서 저를 개발시키고 또 저를 개발해서 돈을 벌어와서 또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살면서? 10년이나 공부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믿으면 제가 공부를 해서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0년 동안이나 공부를 하려면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공부를 10년 동안 이어갈 걸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뭘 공부를 할지 요즘 좀 고민이에요. 그냥 하던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새로운 걸 도전을 해야 될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것도 저의 내년 목표이고, 25살에서 26살이 될 때도 느낌이 정말 달랐어요. 왜냐면 중반에서 딱반 넘어가는 시즌이잖아요. 근데 지금 또 6살에서 7살로 넘어가는 기분이 진짜 남달라요. 후반으로 접어드는 거니까 이제 나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엄청 들고, 아, 이제 진짜 어린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27살이면 어른이잖아요? 어쨌든 기분이 참 이상하지만, 그리고 이런 27살이 될줄 몰랐지만, 이왕 27살이 된 거면 멋진 27살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갑자기 너무 거들먹거리면서 껐네. 너무 아련하게 찍었으니까 이제 끝은 좀 발랄하게 해볼까 봐요. 저는 멋진 27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좀 못난 모습이나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더라도 내년에는 많이 응원해주시고 멋진 27살이 될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멋진 땡땡살이 되기를 바랄게요.